서정인 작가의 강이라는 작품입니다. 조금 전에 공부한 김승옥의 무진기행과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는 서정인 작가가 5살 정도 많은데요. 등단은 62년, 같은 해에 등단했고, 무진기행은 64년에 발표된 작품이고, 이 강은 6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무진기행보다 조금 늦게 발표되었죠. 크게 보면 60년대라고 하는 시대상을 두 작품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 세계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역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시대 작가라도 그 작가의 감수성과 작가의 소설 정신, 그리고 작가의 관심, 작가의 주제의식에 따라서 이 소설 세계가 달라질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예술, 문학과 예술의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특정한 어떤 요소만 가지고 어떤 예술 작품을 모두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대를 받아들이는 개인의 예술가로서, 문학인으로서, 작가로서 개인의 이 감수성이 다를 수 있고, 사상이 다를 수 있고, 또 관심 문제가 다를 수도 있고, 주제의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분석할 때 어떤 외적인 요소, 이제 시대의 상황도 외적인 요소잖아요. 한 개인으로 따지면 외부의 상황입니다. 그죠? 환경입니다. 시대 상황도. 그 시대 상황 못지않게 우리가 또 문학이나 예술을 연구할 때 많이 적용하는 것이 개인사거든요. 개인사. 개인의 생애. 그래서 예를 들면,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일찍 부모님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라고 하는 개인사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있다고 했을 때, 그런 개인사를 그 작가의 작품을 이해하는데 바로 대입하면, 그런 경험을 한 모든 작가는 똑같은 작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문학 외적인 요소, 즉 시대 상황이든 사회 상황이든 개인의 생애든 개인사든 이런 문학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을 이해할 때 그것은 참고로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이 그의 작품 세계에, 그것이 소설이든 시든 음악이든 회화든 그 예술 작품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개인사도 중요한 개인사니까 일찍 부모를 여의고 고아로 자랐다는 것은 그러나 그것이 그 작품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60년대 시대를 공유하고 있지만 김송옥의 작품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서정인의 작품은 또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우리가 문학과 예술을 이해할 때 얼마나 이 특수성, 보편성도 중요하지만 특수성도 중요한 것이죠. 왜이 작가에게는 이런 작가로부터 이런 작품이 나왔나? 왜 김송옥이라는 작가는 무진기행을 썼고, 서정인이라는 작가는 강이라는 작품을 썼느냐? 무진기행과 강은 같은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되어 있고, 그것이 스며들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그죠? 그 등장인물도 다를 수 있고, 주제도 다를 수 있고, 그 사건도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른 지점, 오히려 더 독자들이, 평론가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 같은 지점도 물론, 그죠? 같은 시대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 다른 점을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김송옥 작가와 이 서정인 작가의 고유성, 고유한 작가 정신, 고유한 예술성을, 작품성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작품도 우리 성현님들이 읽어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이나 또 이제 조금 전에 휴식 시간에 우리 여기서 동영상을 열어주셨는데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됐던 그 바로 우리 시대의 소설 그 뉴스 방송분 언제든 이제 열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을 직접 읽어보시고 감상하고 이해하시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역시 이 작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제 작품 전체의 뼈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명이 등장하죠. 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은 별로 없고, 아마 이때는 운전기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아마 이것도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저도 경험했는데요. 차장, 그죠? 차장이 등장하죠. 여기, 가요. 그리고 승객으로, 이 세 사람이, 잠깐만요. 김, 박, 이라는 세 사람이 시골을 역시 찾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무진기행하고 비슷한 구도인데, 그렇죠? 시골을 찾아가는 여행길이니까요.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혼사, 즉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같이 버스를 타고 한적한 시골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버스 안에서 본 바깥 풍경에 이제 눈이 내리고 있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진기행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무진기행에서는 안개가 자욱했는데 여기서는 진눈깨비가 내린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대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세 명의 남자와 이 한 명의 여자가 어떤 정체를 가진 사람들이고 또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줄거리가,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이 중요한 거죠.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줄거리는 큰 뼈대고 이야기의 뼈대고 소설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는 이 뼈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 부분의 디테일이 사실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구성을 이루는 것이 있고 문장 하나하나 사실은 이 소설의 생명은 이제 이런 줄거리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작가가 줄거리를 잘 짜야 구성을 잘 짜야 될 거 아니에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어떤 구성을 뭐 5단 구성으로 할 수도 있고 3단 구성으로 할 수도 있고 단편과 장편은 또 그 구성이 다를 테고 그 구성의 가장 큰 기본적인 뼈대가 줄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결국 궁극적으로 이 소설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내용이겠죠. 그러나 그것은 노출되어 있기보다는 숨어 있을 테니까 아까 우리가 무진기행을 읽을 때도 숨어있는 주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란 게 있을 거고 그건 궁극적인 작품이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미이고요. 이 구성은 전체적인 이 짜임새, 소설의 짜임새 그중에 이제 이 줄거리가 기본적인 구성을 이루는 거겠죠. 세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문체. 문체는 문장 하나하나를 얼마나 실감나고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가는가. 그러니까 소설을 이루는 세 가지
대표적인 구성 요소가 바로 이렇게 주제의 구성 문체거든요. 근데 이 문체가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한 편의 소설이 성공하냐 못하냐는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구성 못지않게 세 번째 문체가 못지않게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작가, 훌륭한 작가가 되려면 이 문체 연습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작품이 지금 이런 줄거리, 기본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버스 안에서 이 세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시골로 가는 버스 안에서 뭐 별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증기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 문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곳곳에 포인트들을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품을 직접 읽어봐야 된다는 것은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으로 이 소설을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듯이 주제도 살펴보고 했는데 줄거리, 주제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체가 중요하죠. 그래서 김성옥 작가의 문체와 서정민 작가의 문체가 어떻게 또 다른지, 어떻게 개성이 있는지, 어떻게 소설로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것도 문체에서 판가름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서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대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버스 안에서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나 뭐 주고받는 평범한 대화들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줄거리가 진행이 됩니다. 주로 어떤 얘기가 있나 하면 군대 얘기입니다. 형은 어디서 입대하셨어? 관계가 이 세 사람의 남자는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같은 집에서 하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시골에 이 혼사집에 같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혼사가 있으니까 축하해 주러 간 거겠죠. 자, 이 여자도 나중에 이제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버스를 탔으니까요. 자, 이제 늙은 대학생 김씨, 이 김씨는 같이 하숙하는 세 사람인데 대학생입니다. 근데 나이가 많은 대학생입니다. 자기만의 상념에 빠져 있고요. 이 씨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여차장. 지금은 이 버스 차장이 없지만 당시에는 버스에 차장이 있어서 이제 질서도 잡고 뭐 이제 승차 하차를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여차장의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상당히 뭐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아주 뭐 깊은 주제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차장하고 뭐 농담도 서로 주고받고 뭐 그런 지금 얘기가 평범한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결혼식이 벌어지는 시골이 바로 군할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실제 지명인지 역시 이제 가상의 지명인지 무슨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거기에 술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아마 당일날 아마 다시 서울로 올라오기 어려우니까 하루 숙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술을 더 마시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이 세 명 중에. 그런데 이제 술집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서울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시골의 관계는 바로 이 김성옥 작가에게도 중요했지만 이 서정인 작가에게도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암시적이잖아요. 술집의 이름이 서울집이란 것은 그 군할이라는 시골에 이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람들에게 이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었다라고 우리는 약간은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시골의 이 지역 간의 관계, 격차, 그리고 도시와 산업화되는 그 시대의 시대적 분위기가 이 작품에도 상당히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남자 중에
본사 집에서 이미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나왔겠죠. 이미 취해서 신부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 박 씨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그 이 서울집이라는 술집에 아마 일하는 여자인 것 같습니다. 버스를 같이 타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미 안면을 익혔으니까 그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두 사람만. 대학생, 이제 나이 많은 대학생만 이제 그냥 여인숙 같은 곳에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그런 지금 장면입니다. 그래서 서울집에서는 두 사람이 이제 바로 그 버스에서 만났던 여자하고 뭐 노닥거리면서 이제 술도 마시고 추궁거리기도 하고 뭐 이런 장면이 좀 세속적인 장면도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무진기행과 유사한 점도 있죠. 서울과 시골의 관계 그리고 시골에서 뭔가 조금 애정행각 같은 게 벌어진다 뭐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 작품의 중심 주제는 아닙니다. 이제 늙은 나이 많은 대학생 김 씨에게 이 호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관심을 갖습니다. 이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이 김 씨는 좀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나이는 더 들었고 대학생이니까요. 대학생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두 사람은 술이 또 더 많이 마시고 취했으니까 이 대학생 김 씨가 자고 있는 그 여인숙에 자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울집이라는 술집에서 일하는 이 여자가 그 여인숙을 찾아가게 되죠. 이 큰 틀의 줄거리입니다. 자, 이제 여인숙에 피곤한 몸으로 혼자서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여인숙에서 이 아이를 학생입니다. 어린 아이를 봅니다. 근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나 봐요. 반장 이 명찰을 이 가슴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우등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훈장처럼 반장 명패도 가지고 있고요. 1등 했다. 지난번에도 1등 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학생에게. 자, 그것이 이 작품의 주제와 상당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김 씨는 자기 자신의 모습 비슷한 것을 이 학생, 어린아이에게 봅니다. 왜냐면 이 김 씨는 한때 동네에서 알아주는 천재였는데, 이 가난 환경, 집안 환경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아직 나이가 들었지만 대학생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오버랩이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든 이 김 씨를 깨워오라면, 왜냐면 두 남자는 지금 술을 먹고 있으니까 혼자 여인숙에서 자고 있는 이 대학생 김 씨를 데리고 오라고 이제 여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김 씨를 깨워오라는 말을 듣고 여인숙 방을 들어가는데 김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이제 술에 취해서 자는 이 김 씨에게 이불도 덮어주고 베개도 옷도 넥타이도 막 이렇게 풀어주고 이제 바지도 벗겨주고 뭐 이렇게 해서 편하게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 장면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데 이 정도의 줄거리가 전개됩니다. 그럼 이 소설은 뭘 말하려고 했을까? 무엇이 주제였을까? 하고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은 역시 60년대 후반입니다. 이 작품이 68년에 발표되었으니까 김성옥의 무진기행은 64년이고요. 자, 60년대 후반의 이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 스며들어 있습니다. 역시 전쟁이 지난 이후에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까 이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이 세 명의 남자가 주로 나눈 대화가 군대에 어떻게 입소했느냐, 논산 훈련소에서 뭐 어떤 경험을 했느냐 주로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지금도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만나면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소설에도
버스 타고 내려가면서 이 세 남자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어떤 상처 같은 것이 그 시대 60년대에 무기력한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언전중에 이 소설에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박씨 하숙집 주인인데요. 병력 기피 문제로 기존의 삶을 박탈당하고 또 삶이 파괴되는 양상이다. 역시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전쟁과 그죠? 남북 분단의 어떤 시대적 아픔 같은 것이 이런 디테일한 곳에서 그죠? 시대적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병력을 기피했다는 것도 상당히 이 개인에게 상당히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것이요. 6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이 상황입니다. 경제개발 위주의 이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시골 농경사회가 상당히 이제 위축되고 재편되는 도시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기에 바로 이 군날이라는 이 시골 마을의 모습 굉장히 활기가 없고 무기력하고 폐허가 된 듯한 이 농촌 마을의 모습들이 이 소설의 이 문체 속에 디테일한 어떤 묘사 속에 곳곳에 이 시골 마을 군아리의 이 무기력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아까 그 서울집이라는 술집도 간판, 그 연인숙도 간판조차 없는 숙소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노화되고 퇴색한 그런 시골 마을인 거죠. 그래서 황폐한 모습, 창고 같은 모습, 농협 지소도 그렇고요. 이런 이제 문구가 그 농협 지소에 걸려 있습니다. 농협이 잘 되어야 농민이 잘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실제 그 당시에 이런 표어가 있었겠지만 얼마나 이 60년대에 도시와 산업화의 경제 구조 재편으로 인해서 시골 농촌이 오히려 황폐해지면서 소외되고 있는가가 그런 시대적 어떤 고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이 오히려 농촌의 현실을 역으로 고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죠. 자, 이제 등장인물 요약해보면 나이 많은 대학생 김씨입니다. 이 김씨는 천재라고 알려졌지만 이제 환경 때문에 가난 때문에 이상이 좌절되고 지금 상당히 우울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두 명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는 세무서 직원입니다. 속물적인 인물이죠. 여자와 농담을 주고받고 이런 어떤 인물로 등장합니다. 박 씨는 바로 하숙집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같이 이제 군활이 결혼식에 참석하러 버스를 같이 탄 거죠. 전직 교사인데 병력 기피로 파면을 당했으니까 지금은 교사도 그만두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바로 이 인물이 병력 기피라고 하는 어떤 전쟁과 군사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바로 이 서울집의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면서 평범한 여자의 삶을 꿈꿉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세 남자와 만나서 서로 친해지지만 동경하는 삶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사건이 큰 뭐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사건인데 이 속에 김성우 작가가 보여줬던 그 이 소설적 어떤 기법과 지금 이 서정인 작가가 보여주는 기법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유사한 어떤 줄거리도 있고 유사한 상황도 있죠. 그리고 시대적 분위기는 상당히 비슷하죠. 자, 그 속에서 어떻게 이제 주제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현실에서 좌절당한 사람들의 삶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네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인데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요. 근데 공통점은 다들 뭔가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과연 주제가 어떻게 어디에 숨어 있나? 이제 실마리를 찾아보려면 이 제목부터가 흥미있습니다. 강입니다. 근데 이 소설에는 강이 배경으로 등장하지도 않고요. 지금 버스 안에서 군나리로 가는 시골 마을이고 거기 가서 여인 속에 한 명은 자고 두 명은 술집에서 술 마시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강이 어디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군나리라는 시골 마을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제목이 강이었을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죠. 제목은 중요한데, 소설에서 제목은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나가 다 템즈강에 불을 쳐 지를 수는 없는 일이다.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문장인가 하면요. 이 소설을 이제 읽어보신 분은, 이제 이 대목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이 소설의 기법입니다. 소설 작법. 자, 어떤 대목인가 하면요. 아까 이제, 여인숙에 들어가서 이 대학생이 김 씨가 여인숙에 들어가서 이 술이 아마 다른 두 명은 더 술을 마시러 가고 자기는 술이 취해서 그런지 이제 잠을 자러 이 여인숙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여인숙도 허름한 여인숙입니다. 시골 이 군아리에 그 방에서 손님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오니까 그 방을 비워줘야 되죠. 그 방을 이제 이 대학생 김 씨가 들어갑니다. 그 학생하고 이제 어린 학생이죠. 중학생 정도 될까요? 대화를 나누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화, 이제 우등생, 1등을 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어린 아이의 장래를, 그죠? 천재가 되고,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걸 빌어주고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마음 속에서 독백처럼 얘기되는 것들을 이 소설이 그걸 서술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기법인데요. 지금 이 소설 전체는 3인칭 소설이죠. 자, 소설의 이제 시점과 서술 방식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시점이라고 할 때 보통 3인칭과 1인칭, 1인칭과 3인칭. 1인칭은 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1인칭 주인공이죠. 보통 이제 소설을, 서술에 나가는 서술자가 누구냐라는 거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거든요. 1인칭 주인공은 자기가 나라는 인물이 이 서술자가 되어서 등장합니다. 보통 그런 소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는 3인칭입니다. 나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철수, 영이 이렇게 3인칭들이 등장하고 그 3인칭을 서술할 때는 작가가 관찰만 하는 경우가 있고 작가가 모든 걸 다 속속들이 알고 서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로 다시 나누죠. 3인칭 소설은 작가 관찰자 시점, 작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대부분의 소설을 이 시점으로 서술 시점, 서술하는 사람의 시점으로 셋으로 구분합니다.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는 3인칭 관찰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크게 셋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시점이거든요. 즉, 바로 아까 등장인물들은 다 나라는 인물이 없잖아요. 김 씨, 박 씨, 이 씨, 그 다음에 여자. 3인칭들이 등장했고, 작가가 그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관찰도 하고, 그들의 생각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전개하다가 요 대목에서 이 대학생 김 씨의 속마음을 독백처럼 서술을 하는 시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상당히 치밀하게 이 시점을 변화시켜서 서술을 하는 거죠. 이 어린 학생이 나중에 공부 잘하는 이 학생, 1등하고 있는 이 학생이 이 시골 마을에서, 그죠? 잘 성공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즉 시점으로 객관적으로 전개되다가 갑자기 주관적으로
주관적인 자기 심리적인 마음을 수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실험적인 거죠. 소설의 시점이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이 지점에 와서 등장인물 한 사람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식으로. 그래서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직접화법도 아니고 간접화법도 아니다. 그래서 자유간접화법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건 약간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이제 소설을 연구하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이제 이런 이제 시점, 기법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평범한 이 줄거리와 평범한 사건 속에 사실은 정작 중요한 주제는 이 시점의 변화, 시점의 실험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이 대학생, 나이 많은 늙은 대학생은 자기가 천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환경 때문에, 그리고 이 1960년대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어떤 구조적인 이런 도시 중심, 도시와 산업화 속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우울하게 살고 있는데,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데, 이 어린 학생을 보고 자신을 이제 이입한 거죠. 감정 이입을 한 거죠. 얘는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떤 대목이에요? 바로 그 얘기를 하다가, 자, 이제 제가 이 소설 가지고 있으신 분은 뭐 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바로 이 문체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문체라고 꼭 문체만이 아니죠. 시점. 시점과도 관련됩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시점이나, 화법이나 서술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소설 기법, 이것이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또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라는 문학과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기법적인 요소들이 다 작용을 해서 그 주제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목을 시점 변화를 통해서 이 김 씨의 마음속의 얘기를 독백처럼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등을 했다고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나라 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한 것은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건 실제로 말한 게 아니고 이 김 씨가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마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상당히 이제 시점 변화, 기법 변화를 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얘기는 액면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실제로 국가에서 그렇게 이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장학금 주고 외국 유학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시대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이런 희망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시 이제 시점이 객관적 시점으로, 즉 3인칭 시점으로 돌아왔어요. 자, 요 아까 그 자기 마음, 김 씨의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얘기했거든요. 그게 자유간접화법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면 속으로 말한 거니까. 속으로 혼자 생각한 거니까.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혼자 독백처럼 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 말이 끝나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한가운데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성장 과정이었죠. 자기도 천재였는데 열등생이 지금은 돼버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 자기를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작품의 진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건, 줄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골에 있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된 세 남자의 얘기, 그리고 술집에서 일하는 한 여자의 그런 뭐 일상적인 얘기가 비슷하지만, 물론 거기도 주제가 있죠. 이 황폐해진, 그죠? 소외된 시골 마을의 그 무기력한 삶의 모습, 그런 어떤 표면적인 주제의 의식도 있지만, 속으로의 또 하나의 주제는 바로 이런 주제죠. 한 능력 있는 사람이, 천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뜻을 펼치는 것이 희망이지만, 그 희망을 우리 사회가 다
떠받쳐주지 못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어려운 시대에 바로 이 196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이 시대상이다. 이런 것이죠. 이제 자신의 모습이 이제 여기 나타납니다. 고등학교에 가선 5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10등생이 되어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10등생이 되기 위해 꾸준히 고생해온 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또 이제 여기에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리 산골짜기로 들어가 뗄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을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버린 사실을 몰랐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사실은 여기에 이제 주제가 농축되어 있는 거죠. 누구나가 다 템즈강에 불을 쳐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상당히 냉소적이고 조금 비관적인 어떤 문장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조금 이제 여기는 템즈강이라고 하는 게 왜 갑자기 나왔는지, 그리고 템즈강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의 이 줄거리 속에 혹은 이 배경 속에 등장하는 강은 등장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템즈강에 불을 쳐지를 수 없다는 말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영어에서 누구나, 모두가 놀랄만한 일을 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일종의 표현이거든요. 템즈강에 불을 질렀다. 이 말은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공을 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뭡니까? 칭송할 만한 큰 일을 저질렀다. 뭐 성공했다. 그죠? 예를 들면 세계적인 어떤 노벨상을 받았다. 그럼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템즈강에 불을 질렀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표현인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서정인 작가가 영문과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약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인데, 이것은 템즈강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다 템즈강에 불을 쳐질 수 없다는 말은 누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업적을 세울 수는 없다는 표현인 거죠. 해석하면요. 그럼 왜 이 대목이 지금 그 김 씨의 생각 속에서 갑자기 이 문장이 마치 예, 주제를 요약하듯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1등을 하고 있는 이 시골 마을에서 시골 학교에서 1등 하고 있는 이 학생의 장래를 볼 때, 아까 독백을 했던 국가가 장학금도 주고 미국도 유학 가고 뭐 어떻게 해서 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바로 그에 의하면 그죠, 그렇게 국가가 다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이 우리나라의 현실 같은 것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문장이 나온 것이죠. 속마음속에서 이 김 씨의 마음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을 조금 유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작품의 제목이 강이라는 것과 이 템즈강의 강이, 이 문장 말고는 어디서 강을 이 소설 속에서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이라는 제목은 이 표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이 소설의 주제를 상당히 압축하고 있는 문장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가 상당히 비관적이기도 하고, 당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의 모습도 상당히 좌절과 상실감을 겪고 있는 남자 셋과 여자 한 명이고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주제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여자가 서울집이라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가 우울하게 지내고 혼자 잠이나 자려고 여인 숙방에 들어간 이 김 씨를 데리러 가서 이불을 덮어주고 하잖아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결말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주제가 숨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그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템즈강에 불을 지르다 라는 영어는 모두가 놀랄만한 일을 하다 라는 것인데,
사실은 역사의 대세는 사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힘들죠. 그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이, 그죠? 돌출나게, 그죠? 천재가 되거나 거기서 성공하거나 이렇게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설의 주제와 관련됩니다. 그 역사의 강물 속에서 혼자서 돌출나게 놀랄만한 업적을 이루기가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이 문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주제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도 우리가 겪었죠. 바로 이 60년대는 전쟁의 이 경험 이후에, 그죠? 그 상처를 이제 복구하는 과정입니다. 50년대가 주로 전후에 폐허라면 60년대는 그걸 복구하면서 이제 도시화 산업화로 우리는 경제개발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거기서 또 뭐 엄청난 우리 국가적 국력을 또 키운 면도 있죠. 작가들이 그런 면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 또 그 속에서 고뇌하고 고통받는 또 우리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겪었고 국가정책 그 속에서 이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소시민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그것이 이 소설의 어떤 또 하나의 의미인데 조금 전에 누구나 템즈강에 불을 쳐지를 수 없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상당히 냉소적이고 약간 회의적이고 그죠? 처라는 표현을 쓴 것도 그런 거죠. 그냥 지를 수가 없다가 아니라 처지른다는 말도 상당히 이제 이 현실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좀 환멸에 찬 그런 표현인데 그런 주제만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것을 따뜻한 어떤 위안을 주는 그런 긍정의 시선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하고 아파하는 인물들, 소시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 술집 여자가 이 나이 많은 대학생들의 대학생의 이불을 덮어주면서 이제 끝나게 되죠. 환상을 갖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술집 여자는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을 좀 벗어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이 대목에 보면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이 세 명의 남자 중에서 이 대학생 김 씨의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김 씨가 대학생이라는 것에 또 그런 심리가 유발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소설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술집 여자의 입장에서는 동경하는 세계 이 대학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이 장면은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그런 장면. 그래서 연민과 감사하는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60년대 소설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는 이런 저 마지막 결말 부분의 주제가 어느 정도는 독자들에게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지금 2020년 혹은 2010년 최근에 만약에 이런 소설이 등장했으면 조금 논란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 마지막 장면의 결말 부분은 이 여성이 남성을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그 여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절망적인 이 모습을 좀 위로해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누나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즉 모성애라는 주제를 이 소설이 이제 또 하나의 주제로 보여주는 거죠. 이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인간 군상들을 이 모성애로 감싸는 그런 주제가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인 거죠. 한편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성공할 수 없는 이 불행한 이 사람들의 이 모습 하나, 그리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로 이 아픔을 감싸주는 그런 주제도 하나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논란이 지금 만약에 이런 소설이 나온다면 좀 논란도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페미니즘적 그런 관점에서는 여성이 반드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왜 여성은 꼭 모성애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고 왜 아픈 사람을
꼭 여성만이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이런 소설의 결말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또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시대적 맥락이 또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당시에는 아마 그런 논란까지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큰 틀에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이 작품에 나타난다. 조금 더 이제 보충 설명을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소설이 가장 중요한 기법은 시점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소설 한 편을 우리가 읽고 이해할 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구성, 세 번째 문체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큰 틀에서 세 가지 구성 요소.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구성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줄거리. 그건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흐름을 줄거리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영어로는 스토리라고 그러죠. 스토리, 줄거리. 근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줄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구성은 줄거리는 시간 순서로 이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요. 그래서 그것은 요약입니다. 이 소설 전체의 이야기를 가장 기본적인 윤곽을 잡아서 뼈대를 잡아서 요약하면 그게 줄거리가 됩니다. 스토리가 됩니다. 근데 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인 시간 순서대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 즉 줄거리를 다시 재구성한 것이 구성입니다. 플롯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소설에서. 이 플롯은 그 뭐 기승전결 4단 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5단 구성일 수도 있고 그것은 작가가 기법적으로 좀 더 효과적인 이 구성의 방법을 채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구성은 이야기의 시간 순서를 변형시켜서 재구성해서 효과적으로 뭐 이 구성을 플롯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구성은 주제 구성 문체라고 하는 이 소설의 3대 요소는 사실은 소설에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서사적인 장르에는 다 해당됩니다. 서사라고 하는 이 개념은 소설을 포함해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모든 장르를 다 서사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소설도 있고 영화도 서사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 안에 인물, 사건, 배경이 등장해서 이야기가 전개되잖아요. 사건도 일어나고요. 물론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드라마, 연극, 영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라고 하는 기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은 다 서사입니다. 서사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포함 관계로 보면 서사 장르가 가장 큰 전체를 이루고 집합에서 얘기하면 전체 집합이고 부분 집합에 그 안에 소설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영화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으로 연극도 있습니다. 그럼 서사 장르는 기본적으로 어떤 공통점이 있나? 이야기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3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장르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되고 기본 장르가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이 기본적으로 이야기고 이야기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이야기가 성립하려면 인물과 사건과 배경이 등장한다.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구성의 요소들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그죠? 재배치하고 재구성해서 만들어내는 게 플롯입니다. 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소설을 만들 때도 이 플롯은 작가가 얼마나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독창성을 발휘해서
그죠? 이걸 자유자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재구성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 시점으로 왔다가 미래로 갈 수도 있고요. 그죠? 현재와 과거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도 그렇게 하죠. 구성을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내어서 어떻게 하죠? 시청자들에게, 독자들에게 더 임팩트 있게, 그죠? 긴장감을 주고, 흡입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의미, 내용, 그죠? 그런 주제 의식이고요.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구성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제가 요약해드린 그 줄거리만 가지고는 이 소설의 진가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그냥 시간순으로 그냥 쭉 정리한 거, 요약했을 뿐이지 소설 한 편을 읽으면 그 구성에 의해서 그 작가의 독창적인 이 소설 기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구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 주제와 그죠? 이 줄거리를 새롭게 독창적으로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만들어내는 이 기법, 구성의 방법이나 촬영의 기법 같은 걸 새로운 걸 계속 개발해서 어떻게 해요? 주제나 줄거리는 그죠? 어떻게 보면은 큰 변화가 없지만 이 구성의 방법, 기법을 계속 새롭게 독창적으로 만들어내므로 해서 어떻게 해요? 독창적인 예술가의 경지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 영화제 같은 데서 우리 한국 영화 감독이 대상을 큰 상을 받고 할 때 그게 주제만 가지고 승부를 거는 게 아니고 영화의 기법. 지금 저는 이제 영화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소설도 그래서 소설을 읽으실 때 의미만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이 줄거리도 줄거리는 가장 기본이니까 그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이 구성의 방법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체에서 어떻게 이 작가가 다른 작가와 남다르게 구별되는 뭐라고 할까요? 자기 나름의 작품성을 만들어내는가 예술성을 만들어내는가 그리고 현실을 얼마나 실감나게 이 문체를 통해서 담아내는가 또는 현실을 담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주인공의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런 것들이 문체에서 사실은 승부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한 김성옥 작가의 무진기행이나 서정인 작가의 강 이 작품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소설을 읽으실 때 지금 말씀드린 구성도 잘 살펴보시고 문체도 잘 살펴보시고 이렇게 하셔서 이 작가의 개성이 이 작가의 독창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서정인 작가의 독창성은 바로 이 문체에서 문체뿐만 아니고 시점의 변화다. 3인칭 객관적인 3인칭 시점으로 객관적인 전개를 해 나가다가 이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고 3명 중에 한 명이니까 남자 등장인물 3명 중에 한 명, 대학생 김씨의 속마음을 그냥 독백체로 표현하는 이건 주관적인 거거든요. 그걸 그러면 이제 소설에서 계속 유지되어 왔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이 객관적 시점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 등장인물의 내면의 속마음이 이 그대로 노출되게끔 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 서정인 작가가 작가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고 이 작품도 그런 시점의 변화와 문체의 실험이 없었다면 굉장히 평범한 작품이 되었겠죠. 겉으로 드러난 이 소설의 줄거리나 사건을 보면 큰 획기적인 뭔가 새롭다고 할 만한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제를 독자에게 주제의식을 전달하지만 그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방법,
방식이 이 작가에게 독창적이고 고유한 게 뭐냐? 김성옥 작가는 김성옥 작가대로, 서정인 작가는 서정인 작가대로 그 기법적인 측면, 구성이나 문체나 뭐 시점이나 다양한 기법들을 소설가들이 활용해서 소설 한 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조금 더 착안을 하고 주목해서 작품을 읽어보시면 그 소설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내적 독백, 아까 말씀드린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자유간접화법. 자유간접화법은 우리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직접화법이 있고 간접화법이 있죠. 그건 이해하시죠? 직접화법은, 소설에서 직접화법은 어떤 인물이 직접 말하는 걸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따옴표를 두 개짜리 따옴표를 이렇게 붙이죠. 그러면 그건 A라는 인물이 말한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했으니까 직접 인용입니다. 직접 화법. 관접 화법은 그 따옴표 사용하지 않고 A라는 사람이 뭐뭐라고 말했다라고 하면 그건 간접 화법이죠. 간접 인용입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하되 그것은 따옴표로 인용, 직접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한 것을 그냥 자기 문장 속에서 뭐뭐, 누구누구가 뭐뭐라고 말했다. 그냥 어제 뭐 저기 놀이터에 갔더니 A라는 누구가 뭐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게 간접화법입니다. 그런데 자유간접화법은 직접화법하고 간접화법의 중간쯤 된다고 할까요? 이걸 섞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물의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따옴표로 얘기하기도 하고 따옴표 없이 직접화법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설에서 일종의 기법적인 시도를 물론 그 자유간접화법을 서정인 작가만 시도한 건 아닙니다만 이 작품 속에서 그 자유간접화법이라고 하는 화법을 아주 효과적으로 시도함으로 해서 이 작품이 상당히 독창적인 작품이 되었다. 주제를 표현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인 작품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점이 이 작품을 상당히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아까 마지막에 이제 또 하나의 주제인 여성의 모성애로 이 무기력하고 좌절감에 빠진 인물들을 위로한다, 감사한다. 이것은 이 작품이 발표되던 60년대 후반과 또 지금은 평가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 여러 가지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이제 좀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뭐 오늘 강의에서 같이 공부하셨는데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더 질문이나 자유롭게 의견이나 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그 최고 수평상을 수상하신 교수님의 강의를 듣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주 많이 떨렸어요. 많이 기대가 됐고요. 아주 끝까지 빠짐없이 잘 참석해서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삶이 결여된 소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작품이 다 그 인간의 삶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이라고 이런 말이 뭐 성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별을 한다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지. 예, 아이고 예, 굉장히 이렇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우리 시대의 소설 50편도 정확한 기준은 정말 객관적이고 수학적인 기준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뭐 50편이든 100편이든 좀 우리 시대를 대표할 만한 작품을 선정하는 것은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것도 그런 뭐 의미도 없지 않으니까 이제 시도를 한 것이고요. 지금 질문하신 좋은 소설과 나쁜 소설의 기준이 뭐냐? 이것도 이제 정확한
정답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제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기준이 있으시겠죠.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역시 이제 주제의식인데, 그 주제의식만 가지고는 안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그 주제의식을, 즉 의미,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소설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형상화 방식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제의식만 갖고 안 되고, 주제의식이 중요한데 그것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이전에 누군가가 그러한 형상화 방식, 즉 기법으로 사용했으면 그 똑같이 사용하면 이제 그 모방이 돼버리니까 좋은 작품이라고 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 기법을, 물론 주제의식은 새로운 주제가 시대마다 계속 새롭게 산출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 맥락을 따라서 새로운 주제를, 예, 주제를 보여주는 작품에 우리는 또 감흥을 느끼는 것인데, 주제도 중요하지만 형상화 방법, 즉 기법도 중요하다. 그 기법이 얼마나 새로우냐, 그것이 이제 아마 우리 한국 소설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에서 그래서 중요한 작품으로 이제 이렇게 선정된 작품들은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기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 그 아까 말씀드린 이해가 좀 많이 하는 질문도 있고, 예, 궁금한 질문도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구성에서의 기법을 새롭게 하고 독창적으로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템제강에다 불을 쳐질 수 없다고 하는 점, 그 강의라는 제목에 하나를 그 기법상으로 또 여기 그것이 함축하는 의미를 여기다 담아놓는다 하는 생각이 앞에 들거든요. 네. 그 강의라고 하면 이게 건널 수 없는 강,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법의 법적인 변화를 인정해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이제 여기에다 담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은 추출해 본다면.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해 주신 게 상당히 중요하고 예리한 질문이시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작품에 대한 평가까지 다 이제 속속들이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의 주제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점의 변화와 화법을, 자유관점 화법이라는 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주제의식을 표출한 이 한 문장, 누구나가, 그죠? 템제강에 불을 쳐지를 수 없다. 이 한 문장으로 제목을 강으로 삼았고, 이 주제를 압축하려고 했던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설의 형상화에서 주제가 그냥 노출되는 것은, 직접 노출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주제는 숨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사건과 인물과 구성과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독자가 이 주제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느끼게 해야 더 이게 좋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주제는 요 문장 하나로 사실을 너무 노출시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을 그 지점까지 포함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제 한산이라는 요새 이순신 동화를 제가 한편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이 이제 연계해서 보냐면,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장군의 배에 이제 장수 숫자를 깃발을 꽂는데 여기는 순할 순자를 집어넣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하면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그게 그 순자를 이제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게 지금 통상 보는 장수 숫자를 안 쓰고 그 순할 순자, 내 천자에다 머리를 써서 그 순, 이걸 쓴 게 아주 기법의 새로운 변화가 아닐까. 저를 어깨 봐서 이 그 이순신이라고 하는 분이 의와 불의의 싸움을 강조한 게
바르고 순자 하나가 아니겠나 하는 이 생각이 그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그 기법의 변화. 네네네. 그 장성. 네네네. 거기에 이제 그 한마디로 이제 이 지금 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한 기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드라마의 구성이 그런 거로 어떻게 될까요? 예,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주 영화의 한 장면을 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해주셨는데 아마 그런 것은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부분인 것 같지만 그 부분의 주제 의식을 살짝 노출시키는 것도 기법이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갈 만한 것인데 거기서 주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일종의 복선을 깔아놓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복선의 효과를 그 장면이, 그 글자가, 한자가 만들어냈을 수도 있죠. 그 지금 이 소설에서 서정인 작가의 이 문장 하나는 복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주제의식이 상당히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한 문장 속에 압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제 뭐 감히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독자들의 이제 수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너무 직접 노출되는 거 이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작품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 거, 그래서 독자들이 그 주제를 음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작품의 형상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또 혹시 의견이나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진수 소설 장편 희한한 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장편 소설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진수의 장편입니다. 아 예예.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성옥 작가는 단편도 많이 썼지만 장편도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단편은 작품성이 아주 우수하다라고 평가받는 반면에 장편 소설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읽어보면 이제 장편 소설은 약간 대중적인 요소도 있고요. 인간의 개인적인 욕망의 세계를 그리기도 하고 시대적인 뭐라 할까요? 풍조, 시대 풍조. 주로 그 시대 풍조는 이제 욕망을 쫓는 군상들, 아마 이 물질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공부한 큰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제 산업화 도시화 되는 것과 함께 인간들의 욕망이 더 추구되는 그런 물질 중심주의 사회 속에서 그런 인물들을 이 장편 소설이 많이 형상화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의 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구성이나 또 기법이나 그 주제 의식 면에서 단편이 보여줬던 그 압축된 그 농축된 그런 소설의 미학과 비교한다면 장편은 그렇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고요. 좀 평가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단편을 모아놓은 이제 책 한 권으로 단편을 모아놓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중편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편도 있고요. 제가 이제 뭐 조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중편 소설까지는 뭐 조금 더 이제 소설적 가치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편 소설은 이제 좀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보통 여자 강병 부인, 이제 제목에서도 뭔가 이 시대적 풍조 같은 것이 조금 느껴지잖아요. 욕망을 쫓아서 흘러가는 그 군상들의 모습 같은 게 많이 묘사된 그런 장편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장편 소설보다는 단편과 중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또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아유, 예.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